하나, 둘, 셋. 야, 날씨가 좋다 마태 이제 덥다. 유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 부산에서 오프닝을 하는데, 야, 앞에 또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우리 솔리드 레이어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아, 부산을 달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님 안녕하세요. 아, 사투리 한번 날려줘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음질이 잘안 들려가지고. 사투리. 고고, 그냥 고, 고. 오늘 목적지가 어디죠? 일단은 동선을 가서 네. 바다를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일간을 가서 카페거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부산 지금 사신 지는 얼마 됐어요? 부산은 25년 초반입니다. 25년? 네. 아, 어릴 때부터 쭉 살았네. 네, 맞습니다. 고향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달맞이 길이죠? 네, 맞습니다. 아, 요즘 이제 벚꽃 피면 엄청나게 차 많고, 정작 부산 사람들은 안 간다는 그 달맞이 길. 네, 차도 많이 막히고. 솔릴 레이는 지금 유튜브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정확히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네. 와, 10개월 만에 지금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와, 대박. 난한 10개월하고 1000명 된것 같은데. 야, 대박이야. 요즘 진짜 유튜브 쪽에 이제 떠오르는 새별, 고개를 내밀고 가네. R3도 타고, 지난번에 이제 R6 영상도 올려주고, 아, 맞습니다. 거기서 또제그 유튜브 오프닝을 또 따라해 주셨잖아요. 아, 웃기다. 근데 얼굴 공개를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얼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잘난 얼굴도 아니고. 네. 어, 잘났던데, 아까. 아, 아닙니다. 겁나 잘났던데. 와, 아, 아니. 제가 볼 때는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얼굴 공개 안 되니까 뭐 사람들 기대감만 이렇게 올려주고. 제 채널도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 네, 완전 초창기부터 봤어요. 오, 완전 초창기. 기억나는 거. 다른 구독자분들도 베스트로 뽑아주시고, 앵코 영상이라든지. 많이 전날에 아, 슈퍼바이크? 슈퍼바이크. 그 네. 다음에 진짜 슈퍼바이크가 있었거든요, 준비된 게. 아, 진짜요? 네, 원래 H2 시승기가 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장난, 진짜, 아, 이거 장난이고, 진짜 슈퍼바이크 또 있다, 이러면서 원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때 슈퍼바이크 리뷰가 좀 불발이 돼가지고, 네, 오프닝만 찍고, 네, 본편을 못 찍었던 그좀 비운의 바이크. 여기서부터 이제 바닷가입니다. 어, 여기 벌써 송정이네? 네, 끝이에요. 어, 가깝네. 어, 또 있다, 바이크. 안녕하세요. 송정은 또 이렇게 서핑이 유명합니다, 서핑. 아, 맞아. 오, 지금 벌써 하고 있네? 네, 이제 시즌이죠, 서핑 시즌. 와, 엄청 많다. 와, 송정 파도가 탈만하나? 송정이 파도가 잔잔해서 서핑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오히려 잔잔한 게 좋구나. 진짜 부산은 바다의 도시다. 아까 광안리에서 좀 넘어왔는데, 아, 해운대 나왔고, 또 가니까 송정이고. 송정이고 이제 일광도 있고요. 와, 죽이네. 와, 그 아까 옷이 아니라 문신이었던 거야? 네네. 와, 대박. 저기 또뭐 전망대가 있나 보다. 다리 같은 게 있네요. 네, 오른쪽에. 여기는 송정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바다로 가야 돼요. 와, 해운대 번호판 깐지난다. 원래 부산에서 해운대 번호판이 제일 멋있거든요. 그러겠네. 해운대 살아요? 네, 해운대 살고 있습니다. 오, 찐이네.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굿즈를 팔았는데 네. 누가 리세일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아,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좀 마음 아프겠다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와, 약간 부럽다는 생각? 저는 아직 제 굿즈가 리세일 되는 거못 봤거든요.
이게 리세일도 유명하고 이게 사고 싶어야 리세일이 되지. 뭐 사고 싶지도 않은 거 리세일 해봐도 누가 사냐고. 아니, 아닙니다. 리쏭님 유명하시죠. 1위시잖아요, 바이크. 아유, 부끄럽게. 여자 친구도 안 챙기더라고요. 맨날 허구한 날 그 바이크 타고 있으니까 이제 여자 만날 일이 없지. 어? 근데 지금 바빠서 여자친구 만들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 그런 걸로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네. 맞아, 나도 유튜브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본인의 최애 영상. 저는 아마 오늘 찍을 유성인가 방송되지 않을까. 와. 와, 오케이, 오케이. 커피 사준 값이 나오구만, 이제. 본점 뽑히구만. 솔리드님 영상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제가 또 한번 앞으로 갈까요? 네? 길이 안 어려우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내비 안 치셨죠? 아. 뒤에서 알려주세요. 네. 안녕. 안녕. 아,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게임 캐릭터 같아요. 누가, 제가? 네. 약간 그거. 약간. 그 5G 되면서 약간 그거, 그 3D 입체 화면. 아.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 맞아, 맞아. 혹시 같이 라이딩 하면 뭔가 해보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한 거요? 아, 너무 지금 그냥 떨려서 생각이 없는데. 진짜로?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래? 아, 근데 진짜 저는 연락이 먼저 오는지를 몰랐어요. 또 부산 가면 또 부산 터줏 때 가면 만나줘야 이제 길도 또 안내도 받고 같이 또 라이딩 하면서 심심하지 않고 또 그 서울에 만약에 가고 싶은 그런 명소 부각 스카이웨이? 아, 부각 거기다 RSG! RSG! 맨날 영상으로만 보고. 유튜브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대학생 라이더잖아요? 네. 어? 내년에 어떡하죠? 졸업을 하지 말고 계속. 아, 취약을. 3학점만 남겨가지고. 아, 무한으로 연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 또 들어가면 되지. 아. 근데 저는 양만장이 무슨 이렇게 건물 이름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중국집인 줄 알았어. 아, 제가 사투리로 영상 찍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옛날에 그 네. 친구, 영화 친구 나올 때 네. 서울에 자막 나온 거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사투리가 너무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좀 놀랬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내가 못 해봤는데 카더라로 들어봤어요. 무슨 바이크 타는지 부럽지가 않지. 뒤에 누가 탔냐 안 탔냐가 그게 부러운 거지. 맞아요. 이상형 있습니까? 이상형? 이상형이요? 얍. 좀 피부 하얗고. 피부 하얗고 안 칼진 여자? 안 칼진 여자? 저를 좀 감아먹었으면. 약간 매칭이 안 되는데. 피부 하얗고 안 칼진 그런 스타일은 되게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매력이 좋은 거죠. 갑자기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좀 느껴지는데. 사투리 썼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오, 차 조심. 어떤가요? 썼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어요? 네. 또 경상도 살면 서울 맛이 좋아하는데. 오빠, 오빠, 저녁 먹었어? 싫어? 내가 해서 그런가? 내가 해서 그렇지. 또 이쁜 여자, 또 피부 하얗고 또 안 칼진 여자가 또 서울만 해봐. 또 녹을 수도 있다니까. 아, 그러면 뭐 바로 그냥. 고고고고. 왜서. 뭐야. 아, 노란 같네. 오빠야, 긴장했나? 오빠야, 쩌리지? 낚시해요?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바이크 타면서 낚시하면 이제 더 여자친구 챙기기 힘들다. 근데 난 낚시 안 하는데 왜 없지? 옷카페 보이네. 진짜 좋긴 해요. 본 것 같기도. 저 영상 촬영하고 있네. 옷카페 이쁘다. 여기 완전히 있지 많아요. 여기. 역시 바이크는 구석에 대줘야지. 네. 가자. 야, 근데 진짜 저도 유튜브 처음 볼 때부터 하셨던 분이랑 이렇게 라이딩하니까 꿈만 같네요, 이게. 꿈입니다. 꿈깨. 아, 꿈입니까? 유튜브 하다가 구독자가 네. 많은 이유로 이렇게 누군가 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 꿈 같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성공했네 류석이. 해봐, 이런 길, 부산에 이런 길이 어렵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갑자기 나눠지고 다시 모아지고. 근데 2차선으로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1차선이고. 언제까지 좌회전하실 건가요? 네. 긴장을 아주 힘나 보네요, 제가. 울산에서 올라갈 때는 네, 기차 타고 올라요. 앞에 정지. 요즘 기차 위험하지 않나요? 기차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 난 또 발끝 하면서 기차가 위험하다길래 무슨 뭐가 위험한 거지?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얍. 좀 이렇게 타고 하니까 그냥 좀 이제 운전형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쵸. 네. 별거 없어요, 리석 이거. 에이씨, 거품. 거품이지, 뭐, 이거. 별거 없습니다. 아니,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게 이제 발맞이 교체약입니다. 아하, 우와. 오, 길이 희한하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아하. 길 안 막히는 달맞이 길 이거 찍기 힘든데. 맞아요. 결혼 안 하세요? 뭐라고요? 결혼이요. 아, 일단 연애부터 해야지. 아, 저는 사실 결혼보다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치. 피부 하얀 여자도 만나보고, 성깔 센 여자도 만나보고. 어린 여자도 만나보고 싶어. 지금 어리면서 지금 누굴 만나도 어린 여잔데 지금. 뭐 중학생? 아니. 뭐 초등학생? 아니. 남한산성. 네, 남한산성의 이 길이랑 좀 느낌 비슷해요. 거기는 더 절벽이고. 네. 이제 저희 도착했네요. 원래 만났던 때. 우리가 거꾸로 헤어져야 할 시간. 어떻게 그냥 갈까요, 대부? 다음에 꼭 만나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또 인사 와줘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입니다. 예, 빨리 무럭무럭 커가지고 10만 먼저 찍고 또 뭐 저보다 더 많은 구독자 돼가지고. 아. 돈 많이 버세요. 유튜브로 하고 싶은 거 꼭 뭔가 유튜브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소소한데. 네. 조금 이제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부산 구독자 투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오, 주최해가지고. 네. 아,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되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 아, 그런가?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형님은 뭐,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목표요? 바이크 안에서 그 좀 오래도록 회사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너무 진지한데? 아, 저기 한번 살아보는 거. ST? 저기서 딱 집에서 이제 바다 풍경 보면서 갓 내린 커피를 마셔보는. 거기가 얼마였지? 25개였나? 와. 내일 무슨 데가 20인가 25개까지. 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약간 신념 같은 거를 계속 가지려 하는 게 돈을 쫓는 사람보다 이제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려고 영원이네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이제 돈을 쫓게 되면 사람이 욕심만 많아지고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목표 설정을 해야겠다, 다시. LCT로. 길이 막히나 보네, 와우. 다 빨갛다. 부산 클라스, 와. 이거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오, 뒤에서 막 박을 나가네, 와. 와, 길이 어렵다. 이쪽으로 가면 해운대 바닷가 쪽으로 빠지거든요. 아하.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잘라주세요. 아, 네. 여기서 자를게요, 그러면. 인사할까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안녕. 혹시 집 들어가는 거 잘라달라는 거 혹시 LCT 사는 거 아니야? 내 꿈이라는데 혹시 지금 아까 비웃음 친 거 아니야? 하! 그게 꿈이었구나? 이러면서 봐. 난 매일 아침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러면서. 아까 말한 그 가격이 집 가격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크 진짜 이쁘게 타네. 저요?
보기 좋다. 원래 이렇게 타는 거 아닌가요? 저처럼 이쁘게 타네. 역시 쏠석이야. 네, 주문 들어갈게요. 네, 다음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긴 하루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막히는 부산길을 들고, 와, 졸라 멋있다. 그래픽 같아. 어떻게 저런 건물이 현존하지? 와. 안녕, 꺼졌네. 여러분들, 부산 라이딩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투어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